네, 20년 수능 34번입니다. 자, 뭐 해석 안 하죠? 있어 왔다라는 건데요. 많은 시도들이 뭐 하려는? 정의하려고 하는. 뭘 정의하려면요. 자, 어떤 음악이,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음악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음악이, 죄송합니다. shit. 이게 아니네요. 자, 죄송해요. NG?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쪼개지면서 정의하는, 그것을 정의하는 시도고요. 그것이 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야. In terms, 어떠한 용어에서는? 특정한 특성, attribute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게 이제 기여하다라는 동사, 뭐 탓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제 속성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다라는 것, 특징 또는 속성이라는 거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음악적 소리의 특정한 특징의 용어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자, 유명한 19세기의 비평가인 에드워드 헨슬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겼다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측정 가능한 톤을 뭐로 써야겠냐면은 가장 1번에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 거예요. 뭐에? 모든 음악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 이 정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놈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여기다 정의를 해준 거죠. 뭐냐? 측정 가능한 톤을 음악에 가장 주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조건으로서 이제 내건 거죠. 자, 음악적 소리는 그가 이제 말하는 건데 음악적 소리라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해요. 뭐와? 자연의 그것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those라고 복수형을 쓴 이유는 음악적 소리들과 자연의 소리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이 대절이 이 fact의 동격절로 나온 겁니다. 그럼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사실인데 그들이 수반하는 거야. 사용을, 뭐의 사용을? 고정된 높낮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된 음악, 음정은 음악적 사운드의 고유한 특징이 되겠죠. 고정된. Whereas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연의 소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으냐면은 끊임없이 fluctuating,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주파수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fluctuating 하는 것은 약간 자연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리고 많은 다른 이제 여기서는 라이터는 작가라기보다는 작곡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야. 요 사람처럼. 그럼 이제 자연과 음악이 조금 구분이 되는 거지. 음악은 좀 고정된 높낮이의 음이 있는 거고 자연은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제 가정을 했냐면은 고정된 음들이 뭐 중에 있냐면은 뭔가 defining, 결정하는 특징 사이에 있는 거야. 뭐에? 음악에 결정하는, 뭔가 정의하는 특징 중에는 요 음낮이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는 가정을 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요 fixed pitch가 약간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now, 이제, it is true. 이것은 진짜인데요. 근데 뭐, 가주 진주겠죠. 그럼 that 이하의 사실은 이제는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면은, 대부분, 뭐에? 음악 문화의 대부분에서 이 피치가 뭐냐면은, 나돋니네? 그럼 뭐야?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되어져 있다는 거야? But, 오가니자이즈니까 조직되어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인투보로. 일련의 그런 구분되는 단계로.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의가 한 번 더 나오네. 그러니까 음악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고정된 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구분적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모는 아니다는 거야. 3번 뭔가 이게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 끊임없이 계속 변화라고 쓸까요? 계속 변화하는 거는 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However, 그러나 그러면 이제 내용상 반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일반화야. 뭐에 대한? 음악에 대한. 그러면은 디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스라고 하는 거는 요 대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음악적 정의는 하나의 일반화일 뿐이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죠. 아, 아니네. 이거다. 이게 아니라. 라는 거죠. 나데이 법비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아니고 하나의 일반화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뮤직을 뜻하는 거겠죠. 자, 컴마 찍고 4가 나오면은 때문에죠. Because랑 비슷하고요. 뭐가 뭐이기 때문이냐면은 It is easy. 이것은 쉽기 때문이야.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put forward 앞에다 놓는 건데요. counter example이니까 반대되는 예시야. 반대 예시를 앞에다가 놓는 것, 그것이 쉽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뭔가 이 정의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뭔데? 재패니즈 샤쿠샤 몰라요. 이상한 애들의 음악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위대한 음악입니다. 위대한 음악. 우리 한국의 이제 산조 음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로 드는 거야. 그럼 예라고 하는 거는 이 반대 예시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아이들은요, fluctuate constantly니까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념적인 피치, 주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레미라고 했던 이 사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In term of which라고 하면은 어떠한 용어인데요. 어떠한 음악이 조직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에서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얘 같은 경우도 계속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도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우리 산조 뮤직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애들 거 음악까지도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래서 초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음과 또는 연속되는 구분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일반화일 뿐이고 이러한 반례들, 반대되는 예시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예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 사운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례들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하나의 그냥 일반화일 뿐이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 그 정의가 사실은 완벽한 정의는 아니라는 뭐 그러한 글로서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